여러분에게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일수록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이웃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요. CNB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의미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박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들은 이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념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12월 25일 성탄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은 최고의 사랑의 축제일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랑함은 담죠, 담고 담다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까 하느님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되셨어요. 오신 모습이 애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정말 겸손된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다면은 바로 성탄은. 이웃을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성탄날에는 누구도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그렇다면은 네. 우리 눈을 옆으로 돌려서 우리 주에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한 이웃을 꼭 찾아보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성탄절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교님께서 매년 성탄절마다 이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곤 하는데요. 올해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그, 금년 제가 발표한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은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각박하고 메마르거든요. 다 어렵다고 그러고 그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사회가 어려워서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웃과 내가 통할 적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마음이 무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안에만 손잡이이기 때문에 안에서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 마음을 열어서 이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을 열고 이웃을 찾아가는 바로 나에게, 바로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사랑받고 싶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겹고 상처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한편으로 보면은, 지나간 건다 지나갔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실수하고도 실패하고도 어느 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갓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결코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모든에 좋았던 거 감사하고 부족한 건다 살펴보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분열과 갈등 등으로 국내 분위기가 참 어수선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화해와 평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화해, 평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화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평화는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죠. 화해도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로 이웃의 처지에 나를 놓고 볼 적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럼 그렇지. 어떤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받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주문도 행복해. 이것도 바로 이웃과 나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것은 준 것이 얼만큼 행복한지는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로 주고, 주고 또주므로써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5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서는 곰곰이 보면은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좋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이웃들한테서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키워줌으로써 이웃과 내가 소통하고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 잘 마감하시고, 희망으로 가득한 2016년 맞으십시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